안녕하세요. 대벌의 혜림입니다. 이번 게임은 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협력 게임인데요. 모든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 한 장도 남김없이 모든 카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게임 부제목이 이룰 수 없는 미션인데요. 룰은 매우 간단하지만 미션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플레이해보시면 이 부제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성품은 1과 100이 적혀져 있는 10카드 4장, 2부터 99까지 순서대로 적혀 있는 숫자 카드 98장, 온파이어 확장에 사용되는 불꽃 카드 6장이 있습니다. 게임 준비로 우선 10카드 4장을 일렬로 배치합니다. 숫자 카드 98장을 모두 다 잘 섞었는지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카드를 나눠주는데요. 2인 플레이 시에는 7장씩, 3에서 5인 플레이 시에는 6장씩 나눠줍니다. 1인 플레이 시에는 카드 8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남은 카드 더미는 10카드 옆에 더미를 만들어줍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자신의 카드를 확인하고 누가 먼저 시작할지 정합니다.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최소 2장의 카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한다면 더 많은 카드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내려놓을 때는 한 장에 한 번씩만 내려놓아야 하고 내려놓을 때마다 원하는 열을 선택하여 그 열 옆에 카드를 둡니다. 열 카드에는 1이라고 적혀져 있는 오름차순 카드와 100이라고 적혀져 있는 내림차순 카드가 있는데요. 오름차순 카드는 1부터 99까지 점점 숫자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1이라고 놨다면 11보다 큰 숫자를 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큰 숫자만 놓아야 하고요. 101이라고 적혀있는 내림차순 10카드의 경우에는 해당 숫자보다 더 낮은 숫자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를 놓으면 95보다 작은 숫자들만 계속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놓을 때는 기존 카드에 늘어놓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렇게 덮어서 내려놓습니다. 카드를 모두 내려놓았다면 범위에서 자신이 사용한 카드의 장수만큼 보충받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다음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최소 2장 이상의 카드를 내려놓고 더미에서 카드를 보충받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카드는 열에 따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만 놓아야 하는데요. 되돌리기 규칙에 해당하는 카드는 이 일반 규칙을 무시하고 놓을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 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에 표시된 카드보다 정확히 10 낮은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경우에는 10을 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37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27, 17, 7 이렇게 10 단위로 더 낮은 숫자를 예외적으로 낼 수 있고요. 내림차순 열의 경우에는 10 높은 숫자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림차순 열에 49가 있다면 원래는 49보다 작은 숫자만 놓을 수 있는데요. 정확히 10만큼 큰 숫자들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 69 이런 식으로 큰 숫자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례에 59보다 되돌리기 규칙으로 10 높은 69를 내고 다시 일반 규칙으로 69보다 낮은 67을 낸 뒤 다시 10 높은 숫자인 77을 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에 플레이어들끼리는 서로 자신의 숫자 카드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숫자 카드를 직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데요. 숫자 카드를 직접 암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이 열은 내가 책임질게 또는 이 열에는 너무 차이가 큰 숫자를 안 났으면 좋겠어 같은 방식으로 대안은 허용됩니다. 카드 더미가 떨어지면 더 이상 카드를 뽑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의 차례에 카드를 한 장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카드를 전부 내려놓았다면 그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차례에 내려놓아야 하는 최소한의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다면 게임은 즉시 종료되고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게임이 끝난 뒤 플레이어들의 손에 남은 카드와 더미에 남은 카드의 수를 더해보세요. 10장 미만이라면 굉장히 잘 플레이한 것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카드를 전부 내려놓았다면 플레이어들의 승리입니다. 게임에 익숙해졌다면 자신의 차례에 내려놓아야 하는 카드의 최소 장수를 2장이 아닌 3장으로 이보다 더 어렵게 플레이하고 싶다면 처음에 나눠주는 카드의 장수를 한 장씩 줄입니다. 온파이어 확장 규칙을 적용하면 좀 더 난이도 높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일반 숫자 카드 중에 22, 33, 44, 55, 66, 77을 온파이어 특별 카드와 교체합니다. 일반 숫자 카드 대신 온파이어 카드들을
카드 더미에 놓고 잘 섞어줍니다. 게임 준비 과정은 일반 규칙과 동일하고요. 만약 누군가 불꽃 카드를 내려놓으면 이 카드는 다음 사람의 차례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다른 카드로 덮어야 합니다. 자신의 차례에 덮어도 되고 또는 자신의 바로 다음 차례의 사람이 이 카드를 덮으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즉시 패배합니다. 1인 플레이어는 불꽃 카드를 내려놓은 차례에 바로 덮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카드 협력 게임 덮게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